빠뚜. 오늘 데리고 와야지. 네, 삼촌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이벤트, 어떤 컨텐츠를 준비를 했느냐. 정말 옆에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한번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수 현진영입니다. 컴온! 현진영 연극! 진영 연극! 야, 나 진짜. 형님, 네? 사적으로 몇 번 뵀지만 또 제 방송 나와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평소 이제 피규어에 관심이 많지만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 그렇죠. 네, 모으는 예. 거는 이제 포기를 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네. 상우 씨 방송에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벅찬 마음으로 아까 오자마자 계속 훑어봤어요. 네. 어떤 걸 훔쳐야지 안 걸리고 자금칠 수 있을까. 네, 조만간 또 경찰서에서 뵙기를 바라고요. 나 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온 거야. 형님도 진짜 마블 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그런 걸로 더 친해지게 됐는데 네. 저는 진짜 찐팬인 게 제 예명이 네. 마진영입니다. 마진영이에요? 네, 마자랑 관계가 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 어떤 컨텐츠를 할 것인가? 이상훈 TV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특집 코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파이더맨 피규어 이상형 월드컵 16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정말 마블은 좋아하시고 스파이더맨은 좋아하시지만 피규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피규어를 모르는 스파이더맨 넣고가 봤을 때 스파이더맨 피규어 1등은 누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도 조금 한번 콘서트를 준비하던 중에 오미크론이 확장되는 바람에 콘서트 모두 기획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를 잼황명이라는 채널에서 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현진영 데이를 생방도 하고요. 편집본도 올라오고 잼현명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잼현명 들어가셔서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잼현명 아닙니다. 잼현명. 잼미음. 저희 때 현진영 형님 안 좋아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아우, 모두 다 이거 X자 옷 입고 예, 다 후드 예. 입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시장 가서 엄청 사달라고 해서 예. 저는 경북 영주 사는데 동대문까지 올라와서 아 그랬어요? 예. 그때 알았으면 제가 좀 보내드렸을 텐데 아, 그때 예. 우상을 만나서 사실 저도 성덕인데 오늘 둘 다 좋아하는 스파이더맨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는데 난 더 좋아해요. 아, 저는 영화 보잖아요. 네. 그러면 후유증이 있어요. 게임도 다 하거든요. 열심히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찌꺼기가 좀 남았는지 자꾸 이게 자꾸 내가 현실을 착각을 해갖고 그만큼 좋아. 맞아, 그만큼 좋아해서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죠. 좋아해서 네. 게임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네. 아마 익숙한 수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선택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딱 보고 아우 이거 내 스타일이야 한 수트가 있어요. 피규어 쪽으로는 관련 안 되고 그냥 내가 아는 수트를 선택을 하겠다. 그렇죠. 약간 불안하긴 한데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고 협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6강 1라운드 경기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 홈메이드 수트와 플스 게임에 나왔던 스칼렛 스파이더 수트 되겠습니다. 아, 이거 움직이나요? 다 움직이죠. 다 액션 피규어니까. 어우. 아니 마이클 잭슨 춤춘 건데. 아 그건 그런 거죠. 제가 아니, 이렇게 생각을 이상한 쪽으로 하네요. 아니 바로 첫 피규어 구분인데 바로 손을 갖다 대셔가지고. 마이클 잭슨 저 댄스 왕이지 않습니까 제가. 네. 전 이거 하겠습니다. 스칼렛 스파이더 수트 네. 8강 진출 이 경기입니다. 파프로모에 나왔던 스텔스 네. 수트와 풀스포에 나왔던 그렇죠, 네거티브 풀스포. 수트 되겠습니다. 맞아요. 이거 풀스포에 나온 거예요. 저 이거 입고 많이 게임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저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걔가 준 거잖아. 걔 흑인 그 에코노 아 마블 되게 더프라고 하셨는데 아니, 이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전 이거 오, 네. 이유는요? 일단은 디테일에서 이런 입체감이나 이런 게 이거는 그냥 없잖아요. 이게 가슴밖에 없잖아요. 네, 네. 튀어나온 게. 근데 네. 여기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선택하신 수트는 바로 스텔스 수트 되겠습니다. 야! 플스4에 나왔던 어드밴스드 수트와 맞아.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 수트 되겠습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 나왔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네. 2 메가폰을 왜 쥐고 있지? 원래 그 경찰들 메가폰 많이 뺏어서 네. 그 적들한테 장난을 치잖아요. 아 맞아 그 장면이 있죠. 네,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좀 묘사를 해놓은 겁니다. 일체형 수트보다는 입고 있거나 뭐 약간의 입체감 있는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해요. 아, 둘이 비슷하다 그러면 제가 영화적인 면도 제가 좋아하는 것도 선택을 하지만 여기는 어쨌든 피규어를 전문으로 하는 채널이잖아요. 100% 만족은 못 시켜드리지만 감안해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자, 어드밴스 수트 8강 진출! 스파이더맨 이번에 노웨이홈에서도 나왔던 업그레이드 수트와 풀스포에 나왔던 사이버 펑크 수트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포인트는 기타와 스파이더맨임에도 불구하고 스니커즈 신발을 또 신었어요. 이 친구도 원래는 뭐 루즈가 더 많습니다. 여기 날개도 원래 다를 수도 있기도 그렇죠. 하고요. 아, 원래 다 있어요? 헤드도 들었어요. 톰블랜드 얼굴도 들었고 원래는.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아, 이유는요? 제가 이 영화를 봤거든요. 아, 이 캐릭터는 없었나 봐요. 이거 안 모았나 봐요. 이옷 입고 게임은 하지 않았어요. 이옷 입고 게임은 안 했기 때문에 네. 업그레이드 수트 8강 진출!
토비 맥가이어의 스파이더맨 수트와 2099 블랙 수트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영화와 게임의 대결이긴 해요. 예, 이게 이제 게임에서 저도 이 옷 입고 게임을 해봤어요. 어떻게 잘 되던가요? 얘는 기술이 좀 있나요? 거기서 거기에요. 아, 크게는 없고 기분만 내는 거군요. 네, 그렇죠. 야, 이거 고민되는데? 이 옷이 또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이거 입고 한번 게임하고 싶다. 그런 류의 수트란 말이에요. 네. 아, 전 그래, 이 상징적인. 아. 샘 레이미의 영화 스파이더맨 8강 진출! 저, 이야 이거 아이언 스파이더 아머 대 아이언 스파이더 되겠습니다. 영화 게임 그렇습니다. 왈도가 이제 4개, 3개 이런 차이가 있고요. 아우 저도 지금 계속 마음속으로 선택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아우 이게 이 앞에서 이게 갈등이 딱 때려지는.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게 재질이 네. 영화에서의 재질하고 틀려요. 오. 사실 무광이야 이게. 그리고 이게 나노 공법이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아이언 스파이더 슈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유는요? 어벤져스 전에 또 나와요. 스파이더맨 홈커밍에. 맞아요. 그때 제가 이 옷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더 깜짝 놀란 거는 우주로 올라갔을 때 네, 네. 나노로 그쵸. 착 숨을 쉴 수 있는 그 장면에서 감동을 받았던 영화 아이언 스파이더맨을 선택하셨습니다. 8강 진출! 토니 스타크가 직접 제작을 해준 스파이더맨 홈커밍 수트와 게임에 나왔던 스파이더맨 마크 4 수트 되겠습니다. 네. 야 이거 보세요. 갈등이 야 지퍼도 다 열리고요. 근데 이게 왜 똥파리가 앉아있는 거 같냐? 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뭉툭한 네. 심볼을 갖고 있죠. 선택하는데 도움을 좀 드리자면 네. 요거는 이렇게 루즈 구성이 풍부해요. 교복도 다 입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친구는 자외선 같은 거를 쏴주면 그 UV 라이트 기능이 또 있습니다. 게임하겠습니다. 오! 마크 4 수트 8강 진출! 이번에는 블랙 스파이더맨 두 개가 들어옵니다. 블랙 앤 골드 수트와 요거는 안티오크 수트 게임에 나왔던 수트 되겠습니다. 아, 일단 촉감을 보시네요. 진짜 감정사 같아요.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아니, 어디까지 멈춰주는 거야? 디테일. 와. 그쵸, 이거? 아. 블랙 앤 골드 수트를 네. 선택을 했습니다. 노예용 재밌게 보셨죠? 엄청 재밌게 봤어요. 저는 보면서 울었습니다. 3파이더가 딱 모였을 때. 토비 맥가이어 딱 나올 때. 그때 울고 1세대와 2세대가 지붕에 딱 앉아있다가 내려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딱 한 앵글에 딱 셋이 딱 잡히잖아요. 거기서 눈물 딱 났고 2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MJ를 그래서 구출했을 때 저도 오버랩이 됐어요. 같은 포인트에서 우셨네요. 저도. 그렇죠. 네. 그럼 걔네들이 뭐 바보냐? 다 그 포인트에서 우르라고 그렇게 만든 거지. 그렇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도 십몇 년 묵은 채점이 다 내려갔을 맞아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군데, 나 한 번 더 울었네. 고블린을 죽이려고 딱 이러고 있는데 일대가 딱 갈아막잖아. 막죠. 그때 그 진짜. 눈빛. 그 네, 토비메카의 네. 눈빛. 그게 많은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요번 스파이더맨은 그래픽도 완전히 환상적이었지만 스파이더 전편을 본 사람들 감정선을 건드리는 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반칙을 많이 썼죠. 이거는 SF 영화인지 슬픈 그런 영화인지 분간이 안 날 정도로 맞습니다. 가슴이 벅찬 그런 씬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선택은 블랙 앤 골드 수트 8강 진출! 와. 8강 첫 번째 경기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렛 스파이더 수트와 스텔스 수트, 스스 수트의 대결입니다. 야, 이거 진짜 고민이다, 이거. 이게 은근히 진짜 선택하기 쉽지 않죠. 맞아. 네. 뭘로 이 포인트를 줘서 선택을 해야 되나? 와, 다 좋아하는 수트라. 내가 좋아하는 수트 아니면 피규어 디테일한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끌리는 거. 저는 다른 차원의 디테일을 보겠습니다. 네, 어떤 디테일? 손가락 모양으로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스텔스, 제 시그니처 인사법이 안녕하세요! 이거거든요. 예! 했기 때문에 스텔스 수트 준결승 진출! 진출! 8강 제2경기 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수트와 업그레이드 수트 업 수트네요. 업 수트의 대결. 성홀랜드의 메인 수트고 플스4 게임의 플스 또 메인 수트 되겠습니다. 이건 손가락도 비슷하네. 아, 네. 스파이더맨 슈트의 거미 모양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작은 거미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또 다리 긴 것도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안 좋아하는 것들끼리 만났거든요, 지금. 저는 영화 업그레이드 수트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네, 업그레이드 수트 4강 진출! 8강 3경기는요 토비 맥가이어의 옛날 그 수트와 아이언 스파이더 되겠습니다. 아, 고민할 가치도 없어요. 와. 저는 아이언 수트로 하겠습니다. 뭐 선택한 이유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네, 그냥 갈게요. 아이언 스파이더 4강 진출! 8강 마지막 블랙 앤 골드 수트와 스파이더맨 마크 4 수트입니다. 마크 4. 스파이더맨 뒤에 심볼은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앞에가 사실 중요하지. 아, 또 뒤는 이거 우리가 뒤에서 칼 꽂아도 모르잖아요. 갑자기요? 아까 뒤로 보고 선택하시지 않았나요? 아까는 아까고
지금은 지금이고. 사실 블랙 앤 골드 슈트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슈트를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고 그 누가 팔찌 준 사람 닥터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 자기 손으로 딱 하다가 딱 줬을 때 이 팔찌가 손에 딱 쓸 때 그 장면 너무 멋있었거든요. 이거 하겠습니다. 블랙 앤 골드 슈트 준비했습니다. 진출! 우리 형님의 약간 취향을 알겠어요. 알겠어요? 두 개 다 톰 홀랜드 슈트. 맞아요. 그리고 제 2경기 두 개도 아이언 스파이더와 블랙 앤 골드. 네, 네. 다 톰 홀랜드 맞습니다. 슈트만 지금 준결승이 올라왔습니다. 아, 맞아요. 좋아하시네요, 진짜. 최근 MCU 영화를 진짜 재밌게 보신 게 많네요. 네. 스파이더맨의 자체의 힘도 있지만, 네. 과학의 힘으로 그 힘이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 슈트. 그 슈트를 나도 입고 싶다라는 거지. 얼마 전에 제가 쿠팡에서 네. 스파이더맨 슈트를 샀어요. 너무 입어보고 싶어갖고. 47,000원. 스판이 그래도 질이 안 좋아. 땀이 안 빠지더라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슈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산 게 네. 이거랑 비슷했거든. 스파이더맨 스텔스 슈트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야 이거 와 이거 완전 고민이다. 아이언 스파이더와 와 이거 진짜 슈트. 어떻게 되냐? 골드가 조금씩 들어간 슈트의 준결승 대결 되겠습니다. 아 왜 이거랑 이걸 붙여놨어요? 아 형이 붙인 거예요? 저는. 아 그래서? 예. 이 영화를 토요일에 봤거든요. 네네. 잔상이 남아있어요. 이것에 대한. 물론 뭐 이것도 나오긴 했는데 네. 이거 나올 때 별로였어요. 차 위에서 그 다리 벌리고 있는 모습이 차가 아니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차 지붕에서.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고 그래도 저는 아이언 슈트를 자, 아이언 스파이더 슈트 결승 진출! 자, 번외로 3-3위전 하겠습니다. 3-3위전. 계속해서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에 나왔던 슈트들입니다. 아. 비교했을 때. 자, 어떤 슈트가 최종 3위. 이게 3위랑 4위는 또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노웨이홈에 나온 슈트들이 대부분 보면 제 취향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약간 21세기스럽잖아요. 예? 예? 20세기 스타 아니었어요? 근데 21세기스럽죠.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지향하는 저는 블랙 앤 골드. 제대로 입은 거 말고 거꾸로 뒤집어 입은 슈트 최종 3위! 자, 최종 결승입니다. 아이언 스파이더와 스텔스 슈트 되겠습니다. 얘가 만약에 떨어지거나 얘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2등이 돼. 그렇죠. 왜요? 아까 거기서 3등 된 애랑 붙어야죠. 또 붙어요? 그럼요. 얘랑은 안 붙었잖아. 이거는 대지눈이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대지눈에서 사실은 또 문제도 네,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내가 선택을 할게. 아이언 얘가 1등이에요. 아이언 스파이더가 최종 우승! 아, 그러면 승강제 하나 할까요? 2등, 3등? 네, 그렇죠. 2등, 3등 해야죠. 스텔스 슈트와 블랙 앤 골든 슈트. 블랙 대 블랙 한번 만나봤습니다. 얘가 아까 너무 센 애들하고만 붙어 있었어. 그래서 그렇구나. 쟤랑 붙으면, 왜냐면 쟤는 내 마음속 1위거든. 아, 아이언 스파이더. 아이언 스파이더. 네. 네. 저는 당연히 이거죠, 1위. 정말 저도 이런 용은 처음입니다. 지금 갱년기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건들지 말고. 알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깜짝 반전으로 2위, 3위가 바뀌어서 블랙 앤 골드 슈트 최종 1위 스텔스 3위! 야! 자, 이렇게 해서 최종 1, 2, 3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완전 만족합니다. 업그레이드되는 어떤 기능과 파워가 있었는데 네? 그런 걸 저는 좋아해요. 얘는 파워가 없었는데요. 얘는 요원 옷을 그냥 입은 건데요. 얘는 기능이 없어요. 그럼 난 뭘 본 거지? 약장수 아닙니다. 이거 손가락... 안녕하세요! 네, 이것 때문에 선택하신 것 그렇죠. 같은데 형님 시그니처 선은 어디 스파이더맨이든 다 들었습니다. 상시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3등을 준 걸 후회를 해요. 갑자기요? 아무 기능이 없다라고 해갖고 그러면 3등을 다시 뽑으면 안 될까요? 갑자기요? 또 네. 아까 두 명이 이렇게 해서 얘 3위... 얘가 네, 이기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3위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네. 자, 아이언 스파이더가 1위, 블랙 앤 골드가 2위, 그리고 업그레이드 슈트가 최종 3위, 스텔스 슈트는 4위로 몰려납니다. 얘 아까 준결승 같았는데 갑자기 4위까지 밀려나네요. 아, 제가 얘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어떤 스파이더맨이 마음속 1위셨는지 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함께한 소감 또 들어보겠습니다. 형님 어떠셨어요? 이렇게 막 전시장처럼 이런 걸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고 상훈 씨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 본인 밥 먹을 돈, 술 먹을 돈 다 아껴서 샀을 거 아니야. 그렇죠. 수집을 하는 거 자체도 굉장히 존경스럽고 그걸 갖고 또 이렇게 컨텐츠화 해갖고 정보를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배우고 싶고 제가 전화 먼저 했잖아요. 맞아요. 좀 출연시켜달라고. 너무 감사하죠. 그때 형님 저 요즘 조회수 반토막 나서 잼 혁명 지읒 애 미음 잼 혁명 채널 여러분들 또 들어가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힘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월요일 월요병을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잼 혁명 구독 알람 설정 전체 설정해라잉.